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동영상 플레이어예요. 이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화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볼수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튜토리얼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동영상 플레이어인데요. 이 동영상 플레이어 밑에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어때요? 다양한 숫자들이 나와 있죠. 240, 360, 480, 720, 그리고 여기 720 이상 오른쪽에 HD라고 써 있네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HD급, 그렇죠? High Definition급 이제 동영상을 이란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되게 좋은 화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만약에 동영상 화질이 충분히 만족치 못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은 화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골라서 선정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이 높은 HD급 강의를 사용하실 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니까요. 일반적인 가정용 인터넷에서도 720이나 1080에 이 HD급 화질로 동영상을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게 끊김이 없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었으니까요. 아마 크게 무리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또 강의에 관련하셔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감사드립니다.